김용진 축의 매불쇼 영화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시네마 쭉!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찬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매주 웃겨요? 아, 나 진짜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안 웃기지 않았나? 웃겼어요. 지난주도 네, 어떻게 매주 웃기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유, 아주 멋쟁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미치강이 최강이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와, 이 뭡니까? 이거 외계인도 아니고. 와. 아, 대단하십니다. 아, 저기 그 뉴진스의 그 신곡이 있어요. 뉴진스 With me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뮤직비디오에 양조위가 나오더라고요. 10촌가 나오는데 머리색이 이래요. 그래서 아, 거기서 착안했군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멋은 안 나오죠, 당연히. 네. 네. 알겠습니다. 기타 다케시 같아요. 아, 기타 다케시. 아, 기타 다케시도 네. 자토이치의 기타. 네. 아, 자토이치. 아, 고맙습니다. 네. 에미넴 닮았다고 아까 그 아, 에미넴까지 가고. 네. 네. 에미넴 분위기 나네요. 아, 에미넴 분위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죠, 머리 얘기 이제. 예. 자, 거의 없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개봉작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와, 나는 진짜 이거 기대되는 작품이야. 아. 어마어마하더라고 라인업이. 어, 라이너가 자, 그럼 네. 소개해 주세요. 라이너 씨? 네. 아, 이 작품은 밀수. 아, 오늘, 나 기대가 커. 네, 오늘 지금 현재 박스오피스 1위죠. 네, 아, 밀수. 그래요? 아, 기대 큽니다. 네, 류승환 감독의 작품이고, 뭐 출연 배우들이 이제 김혜수, 와. 염정아, 와. 조인성, 박정민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나는 진짜 염정아라는 배우가요. 네.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염정아 씨. 연기를 진짜 잘해. 이번에 거의 김혜수와 진짜 막상막하에 압도적인 연기를 펼치죠. 아, 그랬나요? 네네. 아, 나는 진짜 저평가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네. 염정아. 염정아 씨가 영화를 많이 하진 않으셨죠? 많이 했죠. 요새 많이 해. 요새 많이 해.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대표작이 뭐죠? 그 범죄제 구성. 범죄제 구성. 범죄제 구성 있고 카트라는 영화도 있고. 카트. 예, 예. 아, 주로 주연만 했어요. 아, 그리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완벽한 타인. 아, 그리고 아, 이제 최동훈 감독 외계 플러스 인. 어, 네. 아, 외계 플러스 인. 네. 네. 그리고 저 영화도 나오셨었고. 그, 더티 섹시 그 남자랑 같이 뭐 부인 역할 나온 거 뭐죠? 아, 그 유승범인가? 아니, 유승환. 아니야, 아니 뭐 감독이 그 뭐야 여기 더티 유승용. 유승용. 유승용이 이제 그 뮤지컬 영화 같은 거네. 어, 네. 네. 잘했어 거기서.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와우장 아, 와우장용이래. 네. 장화홍련에서도. 네. 아, 장화홍련. 와우장용. 갑자기 아, 방송 엉망이네. 장화홍련 장화. 와우장. 선생님 이제 그만 은퇴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장삼범 같은 영화도 있고요. 아, 저평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평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평가 잘 받고 아니야 있는데.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그러면 저기 한국 여배우 중에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 어려운 질문 들어갔다 아니 어려운 있죠. 질문 들어갔다 아니 김혜수 씨 같은 경우 김혜수 씨 예 아 염정아도 그 정도 지금 대우 받아요 아니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나는 김혜수보다 더 받아야 되는다고 하는 입장이야 아 염정아 씨가 염정아 아. 예 왜 이렇게 반했어 네. 그래요 연기를 진짜 잘한다니까 형 아, 그래? 이거 봐, 형도 지금 저평가하고 있잖아, 속으로. 아, 연기를 그 정도 해야 사실은 한국 영화의 주연급으로 살아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요. 못하는 배우가 어딨어. 네. 그래서. 창피 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 아니야. 아무튼, 뭐,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군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죠. 해안 도시, 가상의 도시입니다. 아, 가상의 네. 도시에 이제 김혜수 씨가 이 춘자, 그리고 염정아 씨가 진숙 이 역할인데 해녀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공장이 들어와요. 화학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해녀들이 흔히 물질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 물질을 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 왜냐면 이 공장 때문에 그 뭐 전복이니 뭐 다 죽어요. 죽어. 다 썩어서 죽어버려서 그래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때 브로코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밀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밀수품 한번 건져보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수품을 바다에 빠뜨리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네. 건져 올려서 우리가 한번 건져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진숙 아버지가 배도 있고 선장이고 해녀들 물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를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여기도 중요한 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그렇죠. 1970년대. 아, 네. 시대적 제일 중요한데. 1970년대 우리 저 그러니까 70년대 배경을 잘 알고 있으면은 네.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아, 네. 박정희 시대. 네, 그렇죠. 시대가 좀 녹아 있는 영화예요. 그럼요. 완전히 그렇죠. 막 명동에서 뭐 거래하고 막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 음악 장기하가 맡은 음악이 특히 시대를 대변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실 1970년대생인 유승환 감독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겪은 그거를 어떻게 좀 잘 그래도 구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마약 같은 건 아니고 마약도 여러 가지가 돼 있겠죠. 마약도 있고. 네, 왜냐면 이제 일본, 처음에는 뭐 생필품 이러다가 네. 뭐 점점 커지고 귀금품도 있고 나중에 뭐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섞이기도 하고. 네. 제가 아는 역사학자한테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도 많이 빠져나가고 별로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금지령을 내렸대요. 뭘? 밀수가 밀수로 물건 들어오는 걸 때려잡아라. 밀수 원래 아니, 밀수를 허용한 날 있어. 더 철저하게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아,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뭐 밀수와의 전쟁을 했다. 네, 전자제품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게 좀 있었는데 다른 것도 귀중품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야, 요건 안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스토리 네. 소개를 그지같이 해가지고 내 기대감이 지금 안 올라오네. 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이 사건들을 얘기하면은 이 관객들이 가서 보는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사건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뭐 연기는 뭐 다들 훌륭한 배우들이니까 연기는 뭐 나무랄 데 없을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영화 그 시사에서 보고 매일 이 배우들을 생각하면서 지내요. 와 매일 상자병이야. 상자병 걸렸어. 빠졌어요. 빠졌어. 그리고 아까 라이너가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 왜 네 명만 얘기하고 여기서 고민 씨와 김종수 빼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수. 우리가 만년 조연 배우를 알았던 김종수 배우가 김종수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중년의 이 김종수 배우가 진짜 당당한 주연으로 최고 연기를 펼치는데 얄미운 완전 배신되는 네. 그 세간 괴장으로 나오고 네. 또 고민 씨는 나이 어린 다방마담으로 나오는데 저는 치명적이라는 말을 고민 씨 같은 친구한테 붙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네. 이 여섯 명의 연기의 합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매일 그 여섯 명 생각하면서 삽니다. 와 지금 완전 지금 그냥 여기 푹 빠져 있군요. 네, 저는 그 연기에는 완전 빠졌어요. 예, 저는 이분이 이제 그 김종수 씨인데, 네네. 예, 이분 이제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분이잖아요. 1987에서 그 박종철 네. 열사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 아, 많이 나오는 네. 분이야 이분.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세 명의 배우 박정민, 김종수, 고민 씨 이 세 명의 배우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앞에 있는 돈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김혜수, 염정아, 조민성? 조민성. 아, 조민성이 아니라 그 형 이응이 미음으로 보이면 형 들어가 집에. 아, 미안해. 아, 선글라스 끼셔서 미안해. 늙어가는 걸 왜 사과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네. 그걸 그 세 사람은 실망스러웠어요. 어, 그래? 네. 이거는 예전에 뭐 조인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모가디슈 비열한 아 모가디슈 아 비열한 거리 비열한 거리 좋았어. 비열한 거리에서 좋았잖아. 좋았어. 근데 이번에 여기 작아서 그런지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가 않고. 아 그랬어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전혀 해석이 다른데 비열한 거리는 이제 조인성의 조인성에 의한 조인성을 위한 영화라면 여기서 여섯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인성은 제목 톡톡히 했다. 그리고 그 유승환 감독이 모가디슈에 이어서 바로 또 조인성을 캐스팅했다는 건 그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가를 아, 그렇죠. 보여준 건데 그런데 이제 씬스틸러 잠깐 이것만 하고요. 네. 박정민 같은 경우는 유승환 감독과 언제 한번 영화 하나 늘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탁 연락 와가지고 시나리오도 안 보고 누가요? 박정민. 박정민 누구예요? 네. 박정민을 몰라요. 박정민 한번 볼까요? 아니, 모를 수 있죠. 뭐. 네. 공주의 아니, 그 아, 전차의 선배는 이들 배우들이 유승환 감독하고 함께 작업을 한 게 그렇게 흐뭇하세요? 아, 흐뭇하죠. 왜 그러냐면 영화를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유승환 감독은 네.
배우 조련을 참 잘하는 감독이잖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 배우들의 그 합을 연출하는 게 아, 유승환 감독이 거의 뭐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고 사실 이 영화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표현, 재미난 규정을 했어요. 잘 만든 범작. 아, 우리 제가 강희 씨가 최강희 씨가 네, 어디서가 잘 자기 그 유튜브에서 잘 만든 범작. 그거는 기가 막히더라고서 웰메이드 범작인데 모순 아니에요? 모순일 수도 있지만 뭐냐면 유승환 영화가 보여줬던 어떤 문제의식 이런 측면에서는 좀 가볍게 갔잖아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그 범작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고 근데 잘 만들었다는 어떤 그 단서가 좋아서 최고의 평가이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그 범작이라는 게 그 연기에서 좀 못마땅했구나. 예, 저는 그 두 여배우를 보면서 진짜 감탄하면서 계속 영화를 봤는데. 네네. 네, 저는 너무 말씀, 다르네요. 말씀 끝나셨어요? 네, 이제 하시죠. 네. 그 김혜수 염정과 해녀로 나오는데 네. 그게 해녀처럼 보여요? 그 두 사람이? 아 진짜 그렇잖아. 진짜 그 리얼리티 제로야 거기서. 아이, 그러면 해녀는 뭐 어떻게 보여진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편견이에요. 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야가 야라니 야가 나왔네. 야가 뭡니까? 아 참고 뭐 괜찮아요. 자 야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자 물질하고 나와서 피부관리사 가서 예? 다 이거 관리 받고 이런 사람들처럼 하얗잖아요 얼굴이. 김혜수하고 염정아가 주인공인데 적어도 나중에 이 상황이 바뀌어서 얼굴이 하얘지고 뭐 이렇게 에, 뭐 촌스럽지만은 멋진 옷을 입기 전까지는 적어도 해녀는 뭐 검은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캐릭터를 디테일을 살려줘야지. 근데 그게 전혀 현실감이 없는 거야. 그 뭐 동의하면서도 아, 동의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우리 광희 씨가. 그 아주 자잘한 디테일에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들이 그 자잘한 걸 제대로 안 하니까 한국 영화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들이 좀 실수한 건 있어요. 워낙 자기들이 스타다 보니까 스타들은 늘 아, 망가지지 않으려고 망가지지 않을 그런 점에서는 이 영화가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심각한 문제니까. 아, 오케이. 뭐.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거 관용 안 해요. 분위기예요. 네. 일테면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 그러면 중세 시대에 칫솔 없죠? 이빨 하얗게 안 나와요 절대. 다 꺼뭇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리는 거죠. 아니 그 최강희 씨 네. 지금 뭐 중세 시대 영화식 다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얼굴이... 왜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 배우의 외모가 영화의 논리보다 더 앞서 나가냐? 아 그러니까는 지적할 만한 부분이에요. 아 지적할 만한 부분이요. 네. 근데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매니지먼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도 왜냐면 굉장히 동의해요. 정혜 평론가님 말씀에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지적을 하다가 이 굉장히 문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작품이 있어요. 명당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 명당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여배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엄청 막 얻어맞는 멍석마리 씬이 있어요. 아~ 멍석마리 하고 딱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엄청 맞았는데 아, 너무 아, 너무 아니, 얼굴 너무 예뻐. 엉성말이 다 맞고 일어나면서 피부 관리 좀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왔나 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신들이 나오게 되면은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거. 아, 그건 동의가 돼.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배우들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네. 좀 극을 위해서 망가지는 외모를 하고 나왔는데 댓글은 뭐 아 김혜수 폭삭 늙었다. 아~, 아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약간 두려울 거고요. 댓글보다도 아마 그러니까 광고랑 직결이죠. 그렇죠. 아, 네. 광고랑도 직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10분 이해가 돼요. 아니 근데 매드맥스의 샬리스테론은 뭐 몬스터 나올 때 뭐 광고하고 직결 안 됐나? 몬스터에서 그러니까, 샬리스테론 얼마나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헐리우드랑 우리가 다르잖아요. 아, 다르지. 네. 그러면 한국의 그 배포에 맞게 배포. 이 시장의 규모에 맞게 살아라 이거야. 대신 배우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버리지 말아라. 근데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광영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옳죠.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맞아.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막 틀린 말이 하나가 없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건 매블쇼 두 MC 최고 인기 코너 시네마 지옥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할리우드였으면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아야 돼. 베버리 힐즈에서 살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아니 유튜브 일주일에 고작 한 코너 나오면서 그렇지. 할리우드였으면 그렇지. 할리우드였으면 그럴 수 있지. 할리우드였으면
했으면 네. 할리우드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 거기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공핍하게 살 것 같은데 집값이 비싸서. 근데 예. 지금 요 얘기와 연관해서 제가 떠오르는 배우가 전지현이에요. 아, 전지현. 전지현이 맨 얼굴에 나와서 연기했던 아주 좋은 영화가 있어요. 4인용 식탁이라고. 제가 볼 때 최고작이었고 네. 그 베를린에서도 그, 화장기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전지현이 아,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느꼈는데 전지현은 늘 우리가 엽기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저 샴푸 모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환상적인 그 이미지가 깨졌다고 전지현에 대한 어떤 비판, 비난이 막 쏟아진 거예요. 아니, 머리 단발로 잘랐다고 네, 광고 다 날아갔잖아요. 아, 그랬어. 네, 그 점에서 그런 고민. 그래서 그거가 그래도 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랬어?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들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참자대 여지는 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 전지현 씨가 생얼에 민낯에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 영화 이후로는 또 그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네. 전도연 씨가 네. 해피엔드에 나왔어요. 아, 해피엔드. 아, 해피엔드 너무 좋아. 광고 떨어졌지. 아, CF 다 잘렸잖아요. 네, CF 다 잘렸어요. 왜? 너무 좋았는데 자꾸. 아, 그 불륜녀로 나왔다고. 이미지가 한 영화. 이미지가 그러니까 와, 여배우들이 야한 영화에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시대에 그랬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해도 여배우들이 그런 선택을 네. 하기가 좀 주저될 아, 수밖에 그래요? 없는 거는 또 심정적으로 이해를 한다. 아, 이해는 한다. 아무리 최강평론가님 말이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른바 소속사 네, 그렇죠, 같은 데서. 그럼요. 이것도 광고 계약 같은 것도 몇십억인데 중간에 엎어지면. 아, 대중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요거는 뭐 고쳐지기 그렇죠. 어렵겠군요. 네, 시선이 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뭐 조선시대 그지 역할로 나오는 모든 여성 배우들이 다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와가지고 네. 나도 좀 힘들었거든. 네. 라미네이트. 네. 그 옛날에 그 미백. 정우성 무사에서 거지 옷을 입혔잖아요. 아무렇게 나 이렇게 입혀도 빛이 나가지고 그냥 그 의상 디자이너가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우성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네. 거짓인데 그건 말이 안 돼.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건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남자 배우들은 망가지는데 용감할 수 있어요. 아, 남자는? 근데 여배우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아, 네. 근데 나는 사실 광희 씨의 이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이 영화를 즐기고 몰입하는 데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그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아~ 지적은 타당한데 타당한데 네.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저는, 요인은 아니었다. 어떻게 신경 쓰죠? 어떻게 입을 좀 찍고 시작할까? 아니. 전 이제 입 안 찍기로 했어. 내가 내 스스로 찍게. 뭐 스스로 찍는 거는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말리지 않겠습니다. 야, 안 말리시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재미가 대체로 다 있다고 보시는 네. 거네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 음악, 네. 저기 아, 음악 대중음악을 네. 좋아하는 분들요. 아, 네네 뭐 노노노노노 네 뭐 노노노노 그렇죠. 70년대 음악 그냥 갖다 박은 네. 거잖아. 아니 근데 적재적소에 박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근데 장기화는 뭐 한 거야? 장기화 새로운 아니,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 작곡도 좀 넣는데. 사울림이니 뭐 최헌이니 김추자니 이런 사람들 거. 뽑아가지고 그 원곡 그대로 왜냐면 70년대엔 장기화가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작곡도 넣었는데 이 곡들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것만 기억이 나. 그렇잖아요. 네. 뭐 채원의 앵두를 다시 듣는데 막 한대수의 노래를 듣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니 전차의 선배야 70년대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게 네. 제가 볼 때는 이 YB들도 젊은 관객들도 우리 70년대 음악들을 들으면 음악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 근데 저 타란티노나 마틴 스콜세지 네. 다 기성곡 갖다 써요. 아 그래요? 잘 갖다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잘 썼어요. 그 이따가 또 비교를 할 텐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 아, 네. 거기서는 거기서 장기화가 불렀잖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아 좋았어. 한번 딱 나오는데 너무 멋있잖아. 거기서 끝났어. 풍문으로 들었어. 아 쫙 그러면서 캐릭터들이 쫙 앞으로 걸어가는. 아 그 끝났잖아. 네. 거기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그 거야. 장면으로. 근데 이 영화는 70년대 곡이 너무 남발이 돼. 아, 그거는 그래. 지금 영화 그 영화에 대한 해석 자체가 가령 풍문으로 들었어가 나왔던 범죄의 전쟁과 이 영화는 좀 다른 게 이 영화는 70년대라는 시대상을 그 캐릭터 사건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하한테 특별히 70년대 음악을 좋아하는 장기하한테 부탁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하가 70년대를 대변했던 곡들을 많이 깐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음악들을 즐기지 못하면 재미없겠지만 좀 거기서 그 음악을 네. 즐길 수만 있다면 저 충분히 즐길 영화 콘서트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니 뭐. 그리고 범죄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 뉴스 화면도 나오고 네.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영화밖에 음악밖에 없어요. 근데 70년대를 아. 재현하는 게 그 음악을 막 때려박으면 그 누가 못해? 누가 못하냐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아
아니 고르는 아니, 건 누가 못하냐고. 저런 모욕적 발언을 저렇게 당당하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아무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범죄와의 도시. 아니 범죄와의 도시. 전쟁의 도시. 범죄와의 전쟁. 전쟁. 아니 범죄 도시 때문에 말이 헛나오네. 범죄도 아니 범죄 전 범죄 와의 전쟁.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가만히 있어. 도와주지 마.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를 돈 받고 나오는데. 어 어게인스트 크라임. 네. 거기 보면 그 90년대 영화잖아.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80년대, 80년대. 80년대인가? 네, 네, 네. 그 왜 노태우 때 아니야? 전두환 때. 전두환 때요? 아무튼 노태우 때 80년대예요. 그때의 그 시대성, 시대상 이거를 음악이나 이런 걸로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최민식의 대사 하나로 그냥 해버려. 최민식의 대사가 뭐였냐면 그 아주 다 기억하잖아 명대사. 뭐야? 내가 인마 뭐 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뭐 이러면서 내가 어제 니그 서장 가고 어제 밥 먹고 사우나 가고 그랬어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그 시대야. 아 사우나는 그 시대만 있었어요. 누군가의 백을 잡아야만 얘기 들어줄 척하면서 하나도 안 들어줘. 지금 어떻게 깐죽거릴까 봐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하네 자기 입으로. 왜냐하면 범죄는 다시 말하지만 음악이 예를 들면은 이 밀수처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음악의 비중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네. 있지만 완전히 두 영화는 다른 영화예요. 아니, 당연하죠. 다른 당연한데. 그리고 이를테면 네. 그 시대성을 재현하는 네. 그 감독의 전략이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굉장히 빛나잖아. 적어도 이 영화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대사 있어? 너무 쉽게 갔다 이거예요? 예, 그렇다면 네. 뭐 이를테면 그 유승환 감독의 전작 가운데 베테랑 같은 영화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이없네 이거 기억하잖아요. 아 기억나지. 근데 이 영화에서 나중에 시간이 한 1년 지났을 때 야 그때 그 영화에서 이거 정말 재밌었어 라고 하는 장면이나 혹은 대사가 있냐고. 없어요? 맞아. 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너 나 모르냐? 이 대사가 네. 누가 모르겠다. 한 건지 나 기억이 안 나. 김혜수가 했잖아요. 그건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아니 그 별로 형 나이가 든 것 같아. 임팩트가 있었으면 제가 기억을 했지. 저기 대통령이 그 박명록 쓸 때 막 세 번 커닝하고 쓰는 것처럼. 아유 이번에 그러셨잖아. 그런데 아니, 본인이 기억 못 하는 거를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 전달시키려고 그래요. 시설을 딱 녹여버렸네요. 아니 왜? 아니 근데 아 제가 아까 저 수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같이 평론을 하는데 전 선배도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같이 평론하는데 그 평론가의 기억력을 가지고 막 공격하면 아 인신공격이야. 논리를 가지고 해야지. 본인이 기억도 못하고 하면서 아 미안한데 전 선배는 안 늙어요. 미안한데 전 선배는 안 늙어. 더 늙었어. 아니, 더 늙었어. 나는요 늙었단 말을 쓰지 않아요. 나이 든다는 말을 쓰지. 나는요 저 광희 씨처럼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나이가 좀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어. 하나만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의 전쟁은 노태우 때가 맞습니다. 네? 옆에서 저도 한번 깐죽 때 봤는데 아이고 진짜로 노태우 그렇게 얘기 들어갈까 봐. 아니 범죄의 전쟁을 한 게 노태우 때예요. 네네. 근데 네. 그 시절은 이제 전두환 시절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좀 굵직한 얘기 없습니까? 뭐 아니, 잔잔바리 그러니까 잔잔바리밖에 얘기할 게 없는 영화.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뭐야? 그렇진 않습니다. 뭐가 굵직해? 저는 굵직하게 가자. 굵직하게. 너무 잔잔바리야.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저 범죄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범죄물 그리고 하이스트물이라고 하는데 여러 범죄자들 모여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통박 굴리면서 뒤통수 치고 막 이런 얘기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도둑들. 네. 뭐 도둑들 같은 영화도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만든 범죄 영화 중에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잘 뽑힌 영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범죄 재구성 정도 그러니까 최전성기 최동원 감독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유승환 감독이 또 원래 누굽니까? 원래 액션 키드잖아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액션 씬도 있어요. 영화를 마지막을 네.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좋은 액션 독창적인 액션 씬도 있습니다. 그걸 올드보이를 이제 오마주한 거고 올드보이를 네. 자기가 재현하고 싶은데 네. 사실 거기서 조금 그 영화의 톤앤 매너가 좀 튀긴 해요. 네. 거기서 좀 약간 잔혹한 묘사가 네. 나오니까 살짝 지루할 때쯤에 네. 그 액션 씬이 네. 확 잡아준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장기를 확실히 드러내 네. 보여주는데 대박이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많이 좀 핀다고 생각하긴 해요. 살짝 네. 네. 살짝 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해녀 액션 씬도 나오는데 네. 이 씬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의 아 이건 조금 약간 과찬이 될 수 있는데요. 매드맥스 영화 보고 나면 볼 땐 잘 몰라요. 근데 보고 나면 야 이거
되게 괜찮은 여성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보고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볼 땐 잘 모르지만 네. 보고 나면 꽤나 아구가 잘 맞아 들어가는 여성 영화다. 깔끔하게 뚝 떨어졌다. 네. 그리고 아까 굵직하지 않다 그랬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나이를 좀 더 들었기 때문에 네. 저도 70년대에 네. 아버지가 일제 선물 많이 갖다 주고 이것저것 네. 많이 갖다 줬어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결국에 그런 게 미술 통해서 들어온 건가? 물론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왔지만 그 영화에서는 우리 70년대라는 시대를 그렇게 부자들이 샀던 많은 귀중품들이 밀수품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다시 확인한 거야.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큰 거다. 영화가 이제 그런 거를 무겁게 강조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칭찬하는 건 네. 가볍게 가볍게 그 유승환이 그동안 좀 무게를 많이 이렇게 좀 줬잖아요. 힘을 빼면서 여름에 그냥 편하게 좀 즐겨라. 바다에서 통쾌하게 벌어지는 네. 시원하게 그리고 이 영화 콘서트 이 좋은 명곡도 좀 즐겨라. 네. 그래서 그 무게감을 일부러 희석시킨 거. 저는 이 선택이 굉장히 좋았고. 아, 선생님 지금 너무 네. 만족하십니다. 네, 저는 여기 라이너도 좀 얘기를 듣죠. 네. 뭐 저는 뭐 얘기를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했어. 제가 뭐 할 거는 별거 없는데요. 근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네. 전장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이 그동안 류승환 감독이 뭐 모가디슈 같은 작품에서는 류승환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모가디슈가 좋은 작품이었지만 네. 그러니까 류승환 다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뭐 가이리치라든지 뭐 쿠엔틴 타란티노의 쿠엔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그러면서도 충무로 액션 키드라고 불렸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이 작품에서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류승환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 옛날에 신나게 영화 만들던 네. 그 시절의 모습이 좀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고요.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전처럼 좀 속도감 있는 네. 편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류승환의 맛이 살아있구나. 아, 초심으로 돌아갔군요.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뭐 아까 뭐 연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최강희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해요. 박정민 뭐 고민 씨 너무 좋았는데 박정민이 정말 이 작품에서는 연기를 너무 멋지게 보여줬다. 원탑이죠 원탑. 아, 진짜 이거는 보면서 솔직히 원탑은 맞지. 보면서 원탑이야?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박정민이 나오는 씬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이렇게까지 그래. 연기를 잘한다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나중에 좀 재미나게 해요. 장돌이라는 역할인데 네. 정말 이 영화를 아까 굵직한 게 있느냐? 박정민이 있다. 와, 그 이 영화에는 박정민의 장돌이가 있다. 아, 저 딱 그 고민식도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아, 저는 고민식 네. 대단하죠. 저기 박정민한테는 1970년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닷가 양아치가 들어가 있어. 짠내도 나. 짠내도 나. 와 대단하네 박정민. 야,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김혜수 씨는 해녀 역할을 연기한다라기보다 그냥 김혜수 같이 보이는 면이 네. 좀 있어요. 약간 타짜의 네. 정마담이 조금 더 거칠어졌나? 네. 이런 느낌이 좀. 아 신랑이야 김혜수. 하지만 매력적이죠. 김혜수잖아. 너무 멋지죠. 아, 김혜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라이너가 이제 초심 유성환 감독의 초기 작품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찌마하리 네, 다찌마하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패나 뭐 이런 네, 부제가 이제 극장판이 부제가 네. 악인이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이모니 씨나 연기 안 하신 건 참 다행이다. 네. 연기 잘 봤습니다. 그 작품 네. 있는데 그작 아, 나 연기 안 할까? 아니, 연기를 하면 재밌어. 있잖아 사짜 평론가처럼 보이나 봐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요. 근데 그 김혜수 씨 있잖아요. 김혜수 네. 씨 연기가 네. 너무 좀 연기 같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댓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제 생각이에요. 아오. 평소에 보면서 김혜수 씨는 아, 나는 연기한다는 느낌. 아, 연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김혜수를 가장 잘 사용하는 감독이 최동훈이에요. 타짜. 네. 타짜 뭐 도둑들. 그거는 네. 캐릭터가 좀 맞았던 것 같아. 네. 그런 이제 오바스러운 연기 톤이. 근데 이게 김혜수라는 배우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김혜수라는 배우가 내면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그러니까 만났죠. 보면서 지금까지. 아니 뭐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정말 보면서 아 김혜수 씨 정말 연기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어떤 김혜수는 항상 캐릭터적으로 소모되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약간 그 한 2000년대 초반에 김혜수 씨가 좀 지금 같지 않았을 때는
좀 약간 코미디나 뭐 섹시 캐릭터로만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짜 이후로는 너무 그런 센 캐릭터 네. 이런 걸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작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럼 김혜수의 딜레마지. 아, 딜레마야. 워낙에 센 캐릭터가 어울려요. 사실. 어울리죠, 어울리죠. 그런 일상적인 연기, 그 예전에 그 좋지 아니한가. 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백수로 나오는데 그런 작품도 보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잘해. 잘하는데 결국 감독들이 자꾸 그 센 캐릭터를 맡겨서 그런 거예요. 타짜의 정마담에 대한 평가가 김혜수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예쁜 칼. 잘 써야 돼. 아, 잘 써야 돼. 네. 네. 사실 알겠습니다. 뭐 얼굴 없는 미녀 같은 그런 파격적 연기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사실 해녀치고는 좀 아까 말한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파격적인 그 저는 그 캐릭터고 변신이라고 봐서 네. 저는 사실은 여섯 명의 연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열을 가릴 수는 있지만 네. 정말 누구 하나 저 심지어는 좀 조인성마저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고 진짜, 좋았고, 진짜 저는 그래서 고민시 김종수 뭐 다 그래서 네. 연기 만족도는 저는 사실 기생충에 아 기생충 가요. 아 기생충 저는 기생충에 보고 기생충. 가요. 아 오랜만에 연기 만족도 연기 만족도는 기생충. 기생충에 네. 와 대단합니다. 원조정의 연기는 신성인 이후에 네, 최고다. 네. 원고를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와. 기생충급 케미를 자랑하고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의해보면 떠나서 여기서 단 한 번도 네. 어떤 영화의 배우의 연기가 별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배우 연기를 했어? 저는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잘 말을 안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말을 거의 안 하죠. 안 해. 이렇게 배우 너처럼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 아니 평론가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얘기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너는 너무 놀려 이거에. 아, 한 가지만 얹고 싶습니다. 그 류승환 감독이 사실 짝패처럼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한 영화들은 사실 대중적으로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자기 개성을 확 죽인 영화들은 대중적으로 사랑은 받았는데 유승환 영화 같지가 않았어. 아, 근데 고민이네. 네. 어렵네. 근데 오히려 힘을 빼고 찍은 영화가 더 잘 돼. 어려워. 베테랑이 힘 빼고 찍은 영화잖아요. 근데 천만 넘어버렸잖아. 근데 있는 대로 힘을 주고 만든 구남도는 망했잖아. 그거는 심지어 놀라만해요. 600만 대인데 뭐가 망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망했다고 말했죠. 망했어요. 네. 아, 망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드디어 유승환 감독 개인의 개성과 대중성의 접점을 잘 찾은 찾았어? 것 같다. 와. 정말 통쾌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악당이 벌받는 광경을 좀 보고 싶잖아요.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아, 또 뉴스로 가니? 아니 아니 아니. 보고 싶다고 그냥. 그런 분들 가면 아주 통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김혜수 씨의 연기 같은 연기. 네. 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아, 알겠죠? 네. 네. 하지만 김혜수 씨 저 정말 좋아해요. 늦었죠? 네. 저 정말 좋아해요. 김혜수 씨. 자, 얼른 저 추천작 가겠습니다. 추천작 제목 수준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수가 가장 적었던 라이너 씨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작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일본 영화인데 일본 좀비 영화예요. 일본 좀비. 네, 좀비 영화인데 제 참 좋아해.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네. 근데 우에다 신이치로라는 이 감독이 아주 굉장한 저예산, 말도 안 되는 저예산으로 만든 작품인데 정말 아이디어로 승부한 그런 영화고 좀 일본이라고 하는 지금의 일본은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여기에서 정말 저예산으로 개봉해서 지역에서 이제 상영하면서 신화를 쓴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좀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좀비 영화를 찍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좀비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제 남자 배우랑 여배우가 이렇게 하는데 감독이 와서 여자 배우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 배우가 좀 남자 주인공이 좀 지켜주려고 하는데 감독이 남자 주인공 뺨을 때려버립니다. 굉장히 막 나가는 감독인 거야. 그러니까 분장 감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영화 촬영 현장이에요. 근데 그 촬영 현장에서 실제 좀비가 나타난 거야. 실제 좀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물고 막 팔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그걸 보고서 감독이 얘기한 거야. 이런 리얼한 장면이라니. 작품 나왔다. 카메라 멈추지 마. 멈추면 안 돼. 카메라 멈추지 마. 카메라 멈추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틀고 이제 실제 좀비가 있으니까 리얼리티를 살리겠다. 좀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연기를 유도하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야, 너네들이 참 좋아하겠다. 거기서 이제 사람도 죽고. 너네들이요? 그래서 남자 죽는 거야 지금. 남자 주인공이 뭐 물리고 이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죽이고 감독은 거기다 대고 너는 뭔데 내 배우를 죽여
이러다가 자기도 죽고. 막 이런 영화가 영화인 거야. 그리고 그 영화 끝나요. 딱 37분 될 때 끝나거든요. 네. 영화가 37분짜리야? 37분 될 때 영화가 딱 끝나고 그 여자 주인공이 그 피로 만든 그 마법진 막 펜타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끝나요. 딱 끝나고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영화. 아~ 거기서부터 영화 시작된. 아, 반전이 있구나.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 왜 원테이크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생겨났는가. 이거를 이제 한 달 전 감독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재밌겠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내 얘기했지, 그 맞지? 너네들 좋아하겠다 그래. 딱 맞췄잖아. 저 얘기 들을까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생라면 브라더스라고 하시는데. 너네들 제가, 좋아할 만해. 내가 좀비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이거를 먹을 때, 제가 이걸 먹을 때래. 이걸 봤을 때가 제가 2018년인가요? 2019년? 이때쯤에 영화를 봤는데. 요거 볼 때 이제 제가 실제로 집에서 생라면을 먹었어요. 아, 그거 봐. 네. 내가 정확하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당했다. 이건 저격을 당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리메이크 됐잖아요. 네, 네. 리메이크. 네. 프랑스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칸영화제 개막작으로 그 파이널 컷이라는 원제 그 네. 영화 제목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프랑스에서도 네. 촌스럽게 다뤘는데 이 지금 이 일본 원전은 소개한 적 여기 없죠? 없어요. 아마 네. 그 영화하고 혼동해가지고 이 영화를 소개한 적 있다라고 아마 댓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누가 지금 작가가 댓글 올라온다고 막 그러길래.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프랑스 영화는 리메이크를 잘못한 아주 대표적인 원작이 훨씬 나요. 아 원작이 훨씬 나. 그 리메이크는 별로예요. 제가 사실 원작을 보지 못해갖고 네. 원작 못 하겠고요. 못 봤어요. 네, 근데 리메이크는 별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발언량이 많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원작의 어떤 그런 일본 영화 특유의 약간 구질구질함이 있거든요. 그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구질구질해요. 참고로 저는 영화 볼 때 라면 끓여서 먹으면서 봤어요. 차원이 다르네. 약간 아, 생라면 같은데.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생라면 먹을 때도 이렇게 내가 딱 정확하게 먹 이렇게 하면서 맵거든. 그냥 하면서 계속 끓인 것처럼. 아니 그게 매워서 이렇게 이런 거 하거든 쟤네들. 맞지? 콧잔 등에 그 땀방울 송송 맺히고 그렇죠, 맞지? 네, 맞습니다. 라이너 자꾸 맞자고 쳐주지 마요. 아니 그런 걸로 해. 내가 알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일본에서 영화 만드는 그런 환경, 현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감독들이 얼마나 일본은 이런 영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막 여배우는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토사물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거 못하겠다. 그래서 거부하고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야. 나는 내 이미지상 그런 거는 받을 수 없다. 광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감독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럼 다른 애가 맞아. 이렇게 가고 이런 장면들이 다 나와서 네.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작비로 허술하게 만들어도 영화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 배우 이 영화 야 대단히 고맙다 했잖아. 하나만 얹읍시다. 시간이 지금 4시 5분이다 이놈아. 아까 우리 생라면 뜯어먹는 거 그거 그 얘기 안 했으면 이 얘기 들어갈 수가 있잖아. 콧잔등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콧잔등 때문에 야 오늘 존재입니다. 지금 다 올라오고 있잖아. 멍치시의 뭐, 댓글 나도 보고 있는데 무슨 아 그만 두라. 아 이 신선한 영화 신선한 영화 토론장에서 이거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났는데 이 영화 출연한 배우들이 아직까지 개런티나 보너스 이런 거 못 받고 있어요.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왜? 그렇게 일본 영화계가 지금 수입 배분 구조가 엄청 개판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영화를 왜 안 만들겠어요? 왜 영화가 안 나오겠냐고. 아, 현실판이네. 어쩔 수 없는 거야. 감독은 좀 벌었는데 배우들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말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대한민국 정말 최고입니다. 아, 그럼 거였더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네. 제목 수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얘기했잖아 앞 영화에. 도니 브레스코. 도니 브레스코. 브레스코. 네. 첩보원 이야기예요. 첩보원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밀수를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유승환 감독이 개성도 개성인데 자기가 좋아했던 영향을 받은 다른 영화들을 가져다가 맛있게 비볐어요. 그래서 흔히 한국 범죄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변칙적인 영화가 나왔는데 재밌다. 근데 이거는 도니 브레스코는 조니 뎁하고 알파치노가 나오는데 조니 뎁이 이제 FBI 수사관이에요. 그래서 알파치노의 조직에 잠입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커버죠. 잠입 수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 되게 전형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전형성을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이 영화는. 근데 재밌어. 그리고 마피아 영화를 혹은 뭐 이제 첩보 영화를 보면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처연한 감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주는 영화예요. 네. 도니 브레스코. 와, 근데 출연진이 대단하네. 네. 알파치노, 조니 뎁.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클 매디슨 같은 배우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이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도니 브레스코 1998년 네. 작품입니다. 1989년 작 아니고요. 98년 작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거의 없다가 소개하는 영화는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아 그래? 네, 의미로운 영화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보기가 싫지? 와, 그 희한한데요. 보고 싶어야 되는. 아 그럼 생라면 하나씩 뜯으세요, 그러면. 그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뭐뭐뭐 2 네. 액션 영화 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지. 뭐죠? 익스트랙션 2. 아, 익스트랙션 2. 아, 너무 싸우더라. 네. 계속 싸우니까. 얘기했잖아. 계속 아마 싸우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영화의 정체성이 네네.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 어차피 네. 이길 거니까. 계속 싸우니까. 계속 어차피 네. 총 안 맞을 거니까. 아니 이거 뭐 야동 틀어놓고 계속 야한 짓만 하더라. 이거랑 뭐 달라요 이게. 액션 영화 틀어놓고 왜 이렇게 계속 싸우냐니. 이거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액션 영화도 아니 만급 조절을 아니 액션 영화도 아니,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면 이 야동이라는 게 이 야동... 야동이 다른 의견이야. 아 액션 영화가 아니라 야동이 다른 의견이었어. 그러니까 이 연출이 있어야 돼요. 연출과 각본이 들어가 있는 웰메이드 야동도 존재합니다. 그럼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익스트랙션도 그런 정도에서 본다면 액션만 난사하고 있는 이 영화는 마치 그 장면으로 점철돼 있는 싸구려 포인트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익스트랙션을 아, 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야동으로 본다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1:1. 그다음에 아, 그만해라. 근데 그 구성이 상투적이라는 거죠. 아, 그만. 상투적. 구성이 상투적이고. 아. 왜냐면 이 다대 그만해. 네. 네. 아무리 잘 만든 야동도 다큐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건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 다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다음.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최강희 평론가님. 아 예. 그 저는. 그레타 거익의 아 제 추천작 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아니 하기 전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아, 짧게 짧게 예 정영진 씨가 소개한 그 내 슬픈 땡땡의 추억 아 네네네 그거 봤거든요. 네. 어우 좋더라. 아 걸작이었죠. 네. 너무 좋더라. 아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네. 예쁘잖아 영화가. 아 영화 정영진 씨가 모처럼 한 건 하더라. 아, 한 건 했어. 예, 예. 그래서 자. 저는 그냥 그 영화 다시 재추천. 어? 뭐라고요? 정영진 영화를? 예. 네.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럴까요? 아니 이 추천작 있잖아요. 아 근데 자신이 없나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영화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아 그래? 아 좋다. 갑자기 귀찮아. 아, 형 아주 자유롭다. 아 이런 것도 좋아. 나는 네. 형 전형성을 깨는 형이 나는 좋아. 그러니까. 예, 네, 좋잖아. 아니 네. 좋은 배우들. 바비는 그레타 거익 감독의 그레타 거익의 바비 아, 네. 재밌어요. 기어이 또 하네. 아니 그러니까 제목 수준이잖아. 아,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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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비 마고로비 근데 이게 라이언 고슬링 사실은 그 이거는 거의 독립 영화적인 호흡인데 이게 워너브라더스가 배급이라 아직 다행히 극장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극장에도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네. 굉장히 흥행을 잘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바비. 뭐 되게 아니 근데 바비 인형이라는 게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보편적인 그런 오브제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좀 낯설긴 하죠. 네네. 뭐 짝퉁 미미 같은 게 있긴 네. 했습니다만. 근데 네. 인형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만들 수 있구나.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라이언 고슬링. 너무 재밌진 않아요. 예. 네. 살짝 재밌어. 왜 갖고 왔어요? 아니 소개할 거 없어서.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 정영진 씨의 그 영화를 제가 재추천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이 영화 약간 설교조예요. 바비가? 네 바비가. 에. 에, 그리고 여성 영화예요. 설교조 여성 영화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라이언 고슬링은 진짜 영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고슬고슬. 지금 제일 인기가 많죠.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사람. 네. 라이언 고슬링보다는 여기서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마고로비. 마고로비.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까? 마고로비가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해. 아 최고예요. 예. 네. 어 마고로비. 그 우리 연초에 소개했던 바빌론에 나왔던. 네, 바빌론. 예. 네. 진짜 예뻐요. 네. 진짜. 고맙습니다. 소개팅 주선하시는 거예요. 자, 전찰 선배. 네, 저는 늘 그랬듯 그 세 사람의 추천 작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또 욕 좀 먹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1964년작 붉은 사막이라는 이탈리아 영화고요. 그 좀 예술 영화
작가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영화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64년 작품이요? 네네. 이번에 재개봉해서요. 개봉을 아. 했습니다. 아 이번에 개봉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큰 화면에서 보면은 네. 아 1960년대의 이른바 그 이른바 모던 시네마 우리가 흔히 현대 영화를 현대 영화의 시대가 1960년대 이후부터 얘기하는데 네. 그 어떤 그 가장 전형적인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라는 그 감독은 소위 그 현대 영화의 문을 연 그런 감독인데요. 한번 다른 걸 떠나서 60년대 예술 영화와 작가 영화의 한번 어떤 대표적을 한번 보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가시고 아니면은 그냥 가지 마세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저기 유튜브에서도 아주 좋은 화질로 무료로 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대신 한국어 자막은 없고 영어 자막만 있는데. 아, 네. 영어 자막만 있는데. 네. 뭐 제가 뭐 민병철입니까? 그거 네.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여주인공. 아이고.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러십니까? 아이, 그래서 극장 가서 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 극장 가기가 좀 그런 분들은 그냥 영어 좀 하시는 분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줄리아나 역의 그 모니카 비티는 이탈리아가 배출한 최고의 그 여배우 중에 한 명이고 돌아가셨겠죠. 아니 그럼요. 네. 이 여배우의 어떤 신경증을 앓는 이 여배우의 캐릭터가 60년대의 어떤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60년대는 격변의 시대였잖아요. 우리 여기 김경주 선생이 그 나와서 그 책 소개할 때도 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격변을 어떤 주변 환경과 캐릭터들의 어떤 대립 내지는 조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네. 최고의 영화입니다. 최고의 영화죠. 네,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 상영관은 별로 없는데요. 네. 아니 그 지난주에 찾아가서 보잖아요. 지난주 조태구. 조태구. 어. 네. 그거 조태구. 아니 왜 놀려? 아니 영화. 아 왜 놀려? 아니 우리가 그거를 그거 막 띄워줬잖아. 아니 진짜 좋은 영화다. 근데 왜 놀려? 근데 다 댓글 봤어요? 볼 데가 없대요. 그 다 그 댓글이더라고. 그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지도 못할 영화를 왜 맞아? 이러냐? 뭐 기억해 놨다가 OTT로 나오면 돈 좀 한번 봐주세요. 아, 근데 이거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조태구 감독이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이거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극장에 좀 걸려 있을 때. 욕심 부리시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정현 씨. 네. 뭐 추천자. 아 먼지로 돌아가다라고 있어요. 먼지로 돌아가다. 왠지 또 제목이 네.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먼지로 돌아가다. 아 내가 형. 뭐 삶 마감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이런 거의 관통 닫기 직전이야. 아 이게 전혀 모르는. 중국 영화인데 중국에서 상영 금지가 됐어요. 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볼 수 있어 영어 자막. 근데 영어 자막. 영어 자막. 약간 너는 내 운명이나 아니면 저 오아시스가 좀 약간 그 함흥냉면 느낌이면 얘는 평양냉면 느낌이에요. 아, 슴슴하구나. 네, 그래갖고 이제 장애가 좀 있는 여성분하고 늙은 노총각, 농촌 노총각 이제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쭉 가는 건데.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가장 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 혹은 사랑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지. 아, 야 먼지로 돌아가라. 사랑이 뭔지. 네, 그래갖고 막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조제 호랑이 같은 느낌 어때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나요. 아 훨씬 나. 네. 그래요? 그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이제 집에 쫓겨나게 돼갖고 어떻게 집이 없어서 이제 저 진흙을 이렇게 해가 뭉쳐갖고 그 진흙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집을 이제 막 만들려고 해요. 열심히 해갖고 막 준비해갖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다 말랐을 때쯤 이제 폭풍우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말린 그 진흙 벽돌들이 다 망가지는데 거기서 또 벽돌을 계속해서 이제 그 지나고 나서 네. 그냥 또 묵묵히 또 해. 또 쌓아. 다시 또 만들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게 이건 뭐 어디서 본 얘기지만 이건 이제 어디 책에서 본 거지만 운명이라는 게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 게 운명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사랑이 진짜 그렇게 운명처럼
가는 거예요. 사실 피해도 피할 수 있는데 충분히. 중간에 여러 번 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보면서 아,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뭐 사랑에 좀 자극적인 맛에만 좀 익숙해 있다면 한 번쯤은 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아, 이 이 앞에 코너가 사랑은 러브죠. 예. 예. 거기는 마약 맛이고 앞에는 불닭볶음면이요. 불닭볶음면이고 이건 이제 평양냉면. 평양냉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영어로 봐야 돼요? 자막? 네. 아 근데 저, 진짜 쉽게 돼 있어요. 되게. 어, you are a girl, I'm a boy 정도랍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 그러면 아니고.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야, 씨, 가만히 있어. 시간 없으니까. 네, 여기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네 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함께 하는 시간 행복합니다. 네. 표정이 왜 그래요? 행복한 표정이 전혀 아니잖아, 지금.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